그라인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원두를 분쇄하는 기계를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그라인더는 자동 그라인더와 반자동 그라인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 그라인더는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갈아 담아서 쓰는 그라인더를 말하고, 반자동 그라인더는 도저히 커피를 갈아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동 그라인더는 퍼프필을 넣으면 직접 퍼프필에 담는 방식의 그라인더이고, 반자동 그라인더는 담아놓고 퍼프필에 담아내는 방식의 그라인더입니다. 먼저 반자동 그라인더의 도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징은 커피를 갈아놓고 퍼프필에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바쁜 시간대에 어떤 세팅을 해놓고 받아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어떤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징을 할 때는 포토필터를 위로 들면 안 됩니다. 위로 들 경우 커피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밑으로, 손잡이가 약간 밑으로 쳐지게 받아주시면 담았을 때 어때요? 안에 딱딱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도징을 하실 때, 너무 천천히 받아내면 커피가 이렇게 한쪽으로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할 경우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손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바리스타는 기계도 망가지지 말고 손도 안 망가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거치대에 놓고 당겼다가 자동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커피도 잘 담아주고, 그 다음에 양의 변화도 좋고, 그 다음에 손에 무리도 덜 가게 됩니다. 이 반자동 그라인더의 도전은 안에 그 투입 양을 조절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풀어주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게 되면 투입 양이 늘어나고, 시계 방향으로 잠궈주면 투입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작게는 3g에서 많게는 8g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만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위치는 옆에 스위치를 작동하면 커피가 갈려놓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숫자가 높으면 굵게 갈리고 숫자가 낮아지면 가늘게 갈립니다. 숫자가 높아지면 추출이 좀 빨라지고, 숫자가 가늘어지면 추출이 좀 천천히 됩니다. 여러분들께 커피를 추출을 해보시고 추출이 빠르다면 숫자를 낮은 쪽으로, 추출을 해보시고 숫자가 너무 추출이 느리다면 높은 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때 커피는 돌렸을 때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커피는 두 잔 분량이 미리 갈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만질 때는 두 잔 분량을 갈아낸 다음 그 다음 커피를 추출해야만이 정확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그라인더 또한 두 잔 분량이 미리 갈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그라인더도 숫자를 만졌을 경우에는 꼭 두 잔 분량을 갈아내고 그 다음 커피를, 분쇄된 커피를 가지고 추출을 하셔야만이 정확한 커피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도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도징은 도징과 틀리게, 도징은 갈아놓고 담아내지만, 계량한 만큼 담아내지만, 프리도징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담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간 시간대에 많이 갈아놓으면 향이 소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갈아 쓰는 방법이 바로 프리도징입니다. 그러나 프리도징은 신선한 커피를 위해서 그때그때 갈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라인더는 두 잔 분량 정도가 미리 갈아져 있기 때문에 프리도징을 한다고 이렇게 받아낸다고 이 커피가 지금 갈려져 나오는 커피는 아닙니다. 미리 갈아져 온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신선한 커피를 위해서 프리도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향의 손실을 덜 하기 위해서 조금씩 갈아서 사용한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프리도징은 거치대에 놨을 때 손잡이를 위로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커피가 도징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에
또 약간 밑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도니아 부분은 가만히 고정을 시켜놓고 바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추출되게 됩니다. 추출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뀌기 때문에 프리도징을 할 때는 이 포트필터를 좀 움직여가면서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양을 다 받고 나서 스위치를 끄게 되면 도저히 칸막이에 커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의 80% 정도를 담았을 때 스위치를 끄고 그 다음 나머지를 받아주면 내가 원하는 양을 딱 맞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프리도잉을 커피를 담을 때 레버를 작동할 때 너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면 결국은 기계도 망가지고 결국은 손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커피를 담을 때는 부드럽게 레버를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으면 아주 프리도징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자동 그라인더는 바로 이 프리도징과 도징을 합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치대에 포트필드를 담았을 때 커피가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도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았을 때 프리도징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결정을 하지만 이 자동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입력된 양만큼만 갈려놉니다. 그래서 프리도징과 도징 자체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입력을 하면 많이 갈려놓고 시간을 낮게 설정을 하면 조금 갈려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그라인더는 프리도징과 도징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 자동 그라인더는 도제가 없기 때문에 가스가 좀 적은 커피나 또는 온도 설정을 가능할 수 있는 기계, 온도를 낮게 또는 높게 설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실 때, 즉 멀티 보일러 시스템의 기계에서는 자동 그라인더를 추천합니다. 반면 추출수 온도가 높은 일체형 보일러 시스템의 기계는 가스가 많을 경우 자동 그라인더는 커피를 담아서 가스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커피의 변화가 추출의 변화가 좀 막 크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반자동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좀 미리 갈아놓고 가스를 좀 뺀 다음에 사용하시면 아주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커피는 쓴맛을 얼마나 적게 추출하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동 반자동 그라인더는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면 아주 훌륭한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